선생님 이건 마카롱 만들 건데. 아, 똥 먹어도 돼. 아, 못하겠다. 안녕하십니까. 그것을 알려줄 게의 강형욱입니다. 저희는 오늘 아주 충격적인 제보를 받았는데요. 바로 똥 먹는 개가 있다고 합니다. 저희 그것을 알려주게 제작팀은 끈질긴 추적 끝에 그 똥 먹는다는 개의 실체를 찾아냈습니다. 이 두 분이 바로 똥 먹는 개와 그 개의 보호자입니다. 어쩌다 똥을 먹게 되신 겁니까? 이거 왜 한 거야 이거? 이걸 왜 했어? 똥 먹을 수도 있지 뭐. 한두 번 먹었겠지 뭐. 사실 우리 작가잖아요. 우리 작가님인데. 그러니까. 아니 근데 이거 사심 있는 방송 아니에요? 방송 출연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. 방송 욕심 때문에 자기 강아지를 똥 먹는 개로 만들고 말이야. 어? 그건 아니고요. 애초라고 들어오면은 똥이 파헤쳐져 있어요 항상. 똥을 쌌으면 바로 치우세요. 그러니까. 그러니까 이제 잠깐 나가 있으면 잠깐 못 치울 때 그렇게 이제 파헤쳐져. 얼마나 나갔던 거야? 제가 이제 일을 개슐랭 가이드를 이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좀 늦게 들어오면 네, 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. 아니 멀쩡한 개를 똥 먹게 만든 늦게 들어와서 많이 풀어놓고 지금 이런 방송에 출연하고 싶어 그러는 거 아니에요? 보호자가? 몽룡이를 이렇게 보면 이 친구가 아마 혼자 있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아요. 제가 추가를 3개월 드릴게요. What? 자, 오늘은 정말 몽룡이를 위해서 네. 아주 맛있는 걸 할 거예요. 어떤 건가요? 몽룡이가 좋아하는 똥처럼 만들어서 똥. 예. 아주 간단하게 할 수 있어요. 네. 잘 보세요. 통밀가루예요. 여기다가 체에 쳐내릴 거예요. 네, 저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어요. 네, 이게 쿠키니까 이렇게 요것다가 체를 쳐내리면 저 해보고 싶어요. 시간이 되면 한 두어 번 쳐주는 것도 좋아요. 저 해보고 싶어요. 네, 한번 해보시겠어요? 네. 치는 거 하세요. 이제 섞어 갈게요. 이런 거 만들어줘 보셨나요? 한 번도 만들어줘. 그러면 똥 먹는다고 여기 나와가지고 말이야. 어? 자, 여기 이제 뭐냐 하면 쇠고기가 한 거예요. 선생님, 근데 우리 네. 방송 나가는 거 되게 짧게 나가더라고요. 그죠? 좀 늘려주세요, 작가님. 자, 선생님 반죽이 기막히게 됐는데요. 네. 도구가 오늘 또 하나 있죠. 반전 도구예요. 저기 좀 보세요. 어! 이거예요. 반전 도구! 비닐백 있으시죠? 이걸로 어떻게 있잖아요, 그죠? 빵할 때 보면 짜주머니라는 게 있거든요. 그걸 여기다 이렇게 자요. 이렇게. 아~ 자, 이렇게 해서 움켜주세요. 선생님 지금 똥 맨데. 안 익어요? 네, 안 익어요. 자, 이렇게 해서요 150도에서 30분 정도 구워요. 네. 산책은 얼마나 하십니까? 산책을 진짜 자주 못해요. 정말 솔직하게 거의 못해요. 아, 꼭 먹어도 돼. 아, 못하겠다. 수고하셨습니다. 아, 제가 요번에 저 카 그거 뭐 보니까 네. 놀러 갔어. 아, 그러셨군요. 놀러 갔어. 애 혼자 놔두고요? 모르겠어요. 놀러 갔어. 놀러 가서 재밌었었나 봐요. 자고 왔어요? 모르죠. 내가 뭐 3박 4일인 것 같은데. 애만 놔두고요? 그러니까요. 이렇게 구웠어요. 네. 진짜 똥 같으죠? 진짜 똥 같죠? 이거? 제가 이거 화단에서 많이 봤거든요. 그리고 일단 가운데다 놓고요. 이렇게 센터 할 거예요.
너 왜 응가 먹어? 응가 먹어? 아, 그럼요. 하기 전에 이런 것도 좀 해줘. 아니 걔는 입이 아니에요. 먹을 게 있고 배가 부르면 왜 그 응가를 먹겠어요? 명언이. 먹을 것도 안 주고 놀러 다니는 거야. 하나 더 만들어. 안 생각하세요. 네, 한번 줘보세요. 제가 한번 줘볼까요? 네. 아유, 몽둥이. 몽둥아, 이것 봐라. 이거 이름은 똥카롱이지만 맛은 있을 거야. 이거 먹어봐. 어이구, 고고고고고고. 어이구, 관심 있어. 어, 안? 몽둥아. 아이 괜찮아. 아이 괜찮아. 조금 잘라줄까? 조금 잘라줄까, 몽둥아? 엄마가 줘줄까? 엄마가 줘볼게. 다 먹어야. 먹어요. 봐봐, 사실 먹고 싶었는데. 작가님께서 있어줘야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빨리빨리 집에 들어가고 외박하지 말고. 근데 똥까지 먹더라고요. 있겠어, 그러니까 보호자가 있어야 돼. 보호자가 바로 상상이 안 되겠어. 그러게요.